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내부 고발로 해고되어 7년째 기아차 앞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박미입니다. 제가 방승화 위원장님을 처음 만난 게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러 6년 전에 서초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방승화 위원장님이 11년째 투쟁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즐거움이 되어서 그것이 해결 안 되어서 11년째 사고 있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투쟁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아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6년째 또한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할까요? 김용희 동지의 투쟁을 작년에 재작년부터 알게 되고 참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함께 했지만 과천 철거민 날 세 분 그 중에서 한 분은 폭행으로 지금 정신적인 병을 얻어서 요양 중이고 두 분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삼성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면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철거민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 이용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삼성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저질스럽습니까? 이것이 대기업 삼성입니까?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물론 더럽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짓을 못하고 있고 기업의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기업 같고 세계에서 글로벌이라고 말만하고 자기들이 글로벌이라고 떠들어댑니다. 힘없는 노동자지만 정말 가스럽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뒤통수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보기도 못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뒤에서는 침을 뱉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민의 땅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 기업의 땅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반드시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런 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큰 기업 앞에 인도는 지금 정말 억울해서 집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집회할 장소가 없어서 도로로 나왔습니다. 최소한 차가 다니면 차가 비켜갈 수 있는 장치 하나쯤은 마련해줘야 됩니다. 경찰은 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 삼성을 향해서 어떤 소음을 발생하면 이 소음을 좀 어떻게 측정해서 벌금을 매길까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집회를 하는데 상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와가지고 앞을 못 보고 지나오면 우리는 그냥 차에 치여서 다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초경찰서이고 서초구청입니다. 저도 6년 동안 7년째 서초구에 있는 현대차 앞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입니까? 기업을 위한 경찰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월급을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들이 하는 짓거리가 기업 편만 들고 있습니다. 4월 4일날 우리 봤습니다. 삼성 앞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집회 신고를 내놨지만 우린 여기 앞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찰들이 기업을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구청들이 기업을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경찰과 구청이, 구청 직원들이 왜 기업 편만 들까요? 또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업을 편을 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보는 게 많아서 왔습니다. 기업에서 따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이것이 삼성, 현대, 대기업의 이런 모습들, 대기업이 썩어 빠졌죠. 그 썩어 빠진 것을 다 이용하는 이용물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들의 영혼이 죽을 때까지 공무원합니까? 퇴직하고 들어가면 부끄러울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가 떳떳하게 공무원생활 했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은 좀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기대조차도 접은 지가 또한 오래됐습니다. 봅니다. 작은 기대. 임기 마친 날까지 적폐청산 좀 제대로 하고 물러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과천철금이 보안모 동지들, 삼성 서비스 동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이 더러운 삼성과 연결된 것이 악연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접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투쟁으로 우리 반드시 이 잘못된 세상, 이 잘못된 사회, 이 잘못된 기업과 싸워서 우리의 인권을 되찾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하는 그날이 머지않아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옥에 가야 할 삼성 이재용에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말하노니